안녕하세요. 인사이트 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이 지난 23일 개원했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발기인 창립총회를 가졌던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시가 출자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평택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상공회의소 2층에 사무국을 꾸렸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정책연구팀과 기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기업지원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기획 및 조사 연구, 전략 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벤처 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 지원 시설의 구축 및 운영, 창업 생애 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들이 평택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개원식은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선희 평택시의회 의장,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및 경제단체 대표 등 내외빈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평택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최대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고 또 그런 연관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교도 내려옵니다. 이런 도시에 있어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또 그리고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위한 그런 도시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을 이번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큰 역할을 하시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청년 창업이라든가 인큐베이팅이라든가 또 자금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시청과 시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든가 기술 지원 문제, 해외 판로 또 국내 판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시에는 평택 일반산업단지와 송탄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16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입주해 있다 보니 지역 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더욱이나 이번에 통합기업 지원 조직인 평택산업진흥원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고리의 구심체로 우뚝 설 평택산업진흥원의 활약, 기대해도 좋겠죠? 지금까지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